여러분들 뽑아 뽑기하는 홍성호빠입니다. 오늘 뽑을 거는 여기는 대전 관저동입니다. 그 좋아좋아 왕발이 밀판 오랜만에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선보람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고 좌파가 둘 넷 여섯 여덟 여덟 개 상품이 요거 같아요. 1번 2번 3 4 5 6 7 그냥 좌파랑 뭐 반프 피규어 그 다음에 그 배틀쉽 이 뭐지 뭐라고 나 프라모델 같은 거 그런 거 하고 퍼즐 아 퍼즐이 아닌가 레고인가요? 그 다음에 뭐 밥솥 같은 거랑 라이언 우드 등 정품 어 요거 탐난다 우드 등 아 저거 좋아요 저 처음 보는 거네 번호가 써있는데 1번 이거구나 말이 안 되나 말이? 어? 한 번에? 밀판 안으로 들어가면 대박인데. 한 번에. 이거 확인 안 했죠? 찍게 밀판 안으로 들어가는지. 아니, 중고 샀는데 저 막아놨더라고. 아, 진하게 막아놨어. 하도 그렇게 했나 봐. 진하게 막아놓으셨네. 스위치가 아니라 아예 쇠빼기를 내놓으셨구나. 내가 막아놓은 건 아니고. 쟤 돼 있더라고. 한 번, 각이라도 한번 해보면은. 야, 이거는 만 원씩 갈게요, 예. 요새는 잡으면 이제 풀파워로 다 올려주니까. 이건 테스트 천원도 안 해봤네? 처음 하는 거야, 오늘. 이게. 어? 아, 전혀. 전혀 안 들어갑니다. 어? 와리가 된다. 아, 나 눈구만 쳐봐. 어? 아, 이거 리터치가 안 돼. 어? 이쪽으로 올려. 어, 이거 뭐야, 이거? 어? 쉬운데? 스위치 제대로 못 눌러주는구나, 저기 지금. 이게 좀 하자마자 하고. 요거, 이거는 이제 옆탑으로 쓸게요. 이거 잘하면 좀 쉽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거든, 이거? 끌고다 바로 냈으면, 눌렀으면. 이거 죄송한데, 다음 주에 기계 없을 수도 있어요. 방송 오신 분들, 기계 팔아버릴 수도 있거든요? 네, 이 영상이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어, 하는 거 보고. 진짜 스위치 바로 안 찍어준다. 지금. 우와, 안다는 것 같은데. 이건 여기 건들면 안 돼. 앞에 있는 걸로 승부를 봐야 되는데, 지금. 우리 인건비 안 나오는 길에 과감해버리니까, 갖다 버려, 그냥 길가에 막 버려요. 주워가세요. 못 간다. 어? 잠깐만, 뭐야, 왜 이래. 걸렸나보다, 걸려서 그런 거지? 가네, 가. 아, 여우 형이 진짜 좋아할 만한 게, 이거 선물함, 아, 이게, 어씨, 뭐야. 10개 뽑는 거잖아요. 여기서요, 한 5개 확보할 수 있을지도 몰라. 와, 근데 얘 건들면 안 되는데. 드릴 게 없다, 이쪽에. 얘를 다시 올릴게요. 일단, 네, 들으면 다 저렇게 놓는데, 여기서 갖고 나오지 말아야 돼. 놔라고. 흘려, 흘려. 오케이, 오케이. 오, 밀린다. 가만 지켜봐 일단 좀 지켜봐 1번이? 아 시간은 간다 이게 안 움직이면 밀판이 안 밀어주거든요 이게 지금 망이 동그래가지고 잘하면 저거 나오면 같이 굴러 떨어질 수도 있어 유감이다! 야 예상대로 됐어 진짜 개 대박 아마 이 기계는 내일 없을 수도 있어요 유각이다 유하 유하 이 가게 앞에 빼놓으니까 주워가시면 주워가세요 알았죠? 대박이야 찍었다 찍었다 기계 가져가라 이거 주워가 그냥 아니 옆탑을 다 세팅을 해놔가지고 처음에 잘못 세팅 저따 그거 넣으면 안 되네 이제 알았다 좋은 거 저기다 넣으면 안 된 거 아, 그러네 거였어. 좋은 거 여기다 넣어야 되네 이제 알았어 오케이. 아, 이렇게 예상대로 될 때, 토끼 예상대로 될 때 너무 재밌더라, 진짜. 어, 7번 가나? 이거 뭐, 이게 다, 다 선물합니다. 이거 우르르나, 이거 잘 나와. 뭐야, 이거? 아, 근데 7번 흘리겠다. 아, 7번이. 이거 기계 경매를 할까, 내가 지금? 버리시면 쳐. 이게 멈추는 애. 어, 그래. 스위치를 조금 손을 봐야 되겠네. 잘 잡긴 잘 되네. 힘은 좋다. 어, 근데 100% 다 들고 가게 나면 되겠어, 요새는 이게. 아. 스타일이.
7번 흘릴 것 같아요. 넌 흘리지 마. 너는 안 되지. 아이. 저 쇠가 약간 꽤 방해를 하는 것 같긴 해. 여기서 이렇게 하면 고장나잖아, 이거. 아, 들어가게 해놨구나. 근데 왜 들어가? 손도 막 끊어져 있어. 들어가서 이걸 해놨나 보다. 손이 하나 끊어져 있는데 작동이 되네? 그쵸. 뭐 하나 끊어져 있어. 졸라 희한한 기계다, 이거. 방송 끝나면 전화 달라고요? 오케이. 그럼 언제 끝날지 모르겠는데. 사장님 기계 버린다 했으면 기계 주워가자고 하는 사람 많은데. 아 그래요? 아 다들 저기 트럭 같은 거 좀 있으신가 봐요. 아 집에 트럭 하나씩 있구나. 리프트카 같은 게 있으신가 보네. 아, 삶에 여유가 있으시네. 기계 내기 걸어야겠구만. 아여 형도 이제 또 5월에 샵으로 나서 준비 중이기 때문에 지금 바빠갖고 가게 이름 그때 정해진 걸로 그때 됐나요? 나와라요. 나와라요 뽑기샵. 지금 가서 존버 때려도 되나요? 거의 수다, 스모 신상 뭐 살 때 있잖아요. 아이폰 뭐 살 때나 그런 것처럼 되려나 돼요. 줄 서, 줄 서. 이게 성신가 여기? 줄 서야 돼. 여기 기계 밖으로 빼기도 힘들어. 저기 앞 턱 있어가지고. 성신가 여기 있었네. 어, 개 잘 잡는다 진짜. 이건 그냥 내 혼자 놀아야겠다. 돈은 코인기 막아놓고 연습용. 이건 아니, 인건비 안 나와 이건. 아니 근데 메인 상품 빼면 나머지는 딱 어, 끝났네. 아유 만 원에 일단 만 원 되게 오래 노네 이거. 어, 장난 아니다 이거. 이제 일단 뽑았으니까 만 원만 더 쓸게요. 오늘 디즈니 빼고는 일단 지금 다 좋아. 아 임동일님 어서 오세요. 아 그래요. 다른 데로 구해줘야 될 것 같다. 그러면 좀 딜레이 되겠네. 5번까지는 뽑을 수 있겠다. 5번 뭐야? 어, 보잉 메리오. 아, 이건 통털이 힘들어요. 어, 옆탑이 좀 있어줘야 되기 때문에. 통털이 하려면. 통털이 하려면 와리 치는 게 나아. 거의 대출 받아야 되지 않나요? F사관님, 키드님, 안녕하세요. 어, 근데 밀판에 올 선물함 있으니까 그림은 굉장히 좋네. 그니까, 깔끔하다. 네. 재밌다, 이거. 얘를 여기다 이것도 이 탑도 필요한 것 같긴 해. 오케이. 안 빼면 이것도 안 이것도 유지. 아 그럼 유지. 네, 이거 그러니까 메인만 여기다 안 넣으면 돼. 대신 이거 말이 망하신 분들은 이제 힐링용으로만 처음부터 이거 하면 안 돼. 이 기계 없애버릴 거야. 진짜로. 힐링용. 시청자분도 그러는 거 아니야? 내 알바야? 갖다 버리자 이거 진짜. 아 저렇게 들어가야 약간 맨 밖으로 안 빼 나올 것 같고. 어, 재밌네 이거. 그런 거야겠다. 통털이 하면 기계를 추가로 드립니다. 뭐 이렇게. 이걸 통털이 하면? 응. 기계 안 가질 것 같은데. 그런가? 여우 형이 아싸 형이라는데? 내일 과연 이렇게 잘 나올 거라 생각하십니까, 여우 형님? 내일까지? 아니, 여우 형은 어차피 열쇠만 뽑으면 돼요. 아, 열쇠. 열쇠 중요한 건 아니야. 저 안에 철러놔야겠다. 3만 원 저기다. 어차피 구독민들한테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벤트로. 얘를 빼면 어차피 나 5번은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옆탑이 좀 필요 없기 때문에 내일까지 연구 좀 해야겠다. 얘 진짜 메인이 빨리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게 나아요. 이거 답답하면 얘도 안 될 땐 진짜 징하게 안 돼요. 막, 옛날에 대형 인형 있을 때 말도 못했어 내가. 대전에서 갖다 퍼 날린 돈만 얼마인지 몰라. 거기 그 어디죠? 둔산동? 네 둔산동. 이거 되게 엄청 많이 깔려 있었던 데 있었잖아요. 알지. 인형 나라였나? 내 가게랑 이름 똑같잖아요. 내가 그 사람이니까 인수한 거잖아. 알만한 거. 아, 그래. 아, 막둥이 어서 오고. 안녕하세요, 깡. 가죽 오락관 말고요. 가죽 오락관 말고, 거기 좀 사이드에 있었던 데가 하나 있어요. 거기 앞에. 사격 있고, 뭐, 했던 곳. 한때 이 기계가 되게 그 인기가 좋았을 때가 있었거든요. 오버샷. 저렇게 되면 힘들어. 쓰면
네, 아, 맞죠? 어, 근데 왜 이렇게 잘, 이거. 제가 저렇게 누워주면 쉽지, 근데. 이야. 이게 아다리가 딱 맞아 떨어져야 돼요, 확실히. 여기가 천국이네. 응? 유리... 여기도 꽁기천국 이름 바꿔야 되나? 여기가 진짜 이런 천국. 새로 허가 받아야 되잖아. 그러네. 여기가 천국이라는데. 아, 막도 생일 축하 고마워. 이거 상도 많이 하겠다. 유리 깨버리 삼. 왜요? 좀 잘 나오고 있는데. 이붕붕TV님. 막둥이 오늘도 망했다고요? 뭐 했는데? 아... 막둥아 코인을 해 차라리 먹혀지 말고 그러면 너 BMW 몇 대 살라고 그러는 거야 도대체 나감 수고 아 맞아 좋아요 100개 찍으면 이벤트 두 번이에요 50, 50이거든요 6번 어 반프 글리터 나미 번장의 핸드폰 팔러감 아이고 키드님 감사합니다 제가 근데 생신 소리 들을 라인 아닌 것 같긴 하지만 네 감사합니다 아 이거 막탄가? 설마? 아 평수 파우치 귀엽지 근데 저거는 좀 조그만 거기 때문에 이런 건 써줘야지 아이 부산에서 뽑아온 건데 돈 오지게 들어간 거거든요 이거 진짜 장난 아니야 자 일단은 2만원 끝났고 아, 네. 문물 나오죠 1번하고 5번 두 개 뽑았습니다 그래도 1번 개 쉽게 뽑았죠 진짜 리얼 생일 진짜 1번 바로 열게요 아, 야, 뒤가 얇구나, 이거. 스탠드. LED 스탠드. 여기 충전도 블루투스 충전. 무선 충전. 10W, C타입. 어, 좋은데? 무드 등, 스탠드 등이요. 근데 여기, 여기 충전도 되나봐요, 여기다. 넣으면. 아, 고잉 레리오. 프라모델. 응, 조립 안 해. 이거 예전에 다 모아서 다 조립했었어. 물론 제가 안 했지만. 그래서 요것도. 아, 자파 두 개. 자파 두 개. 보온 머그. 그래서 총 2만원 했잖아. 되게 오래 놀았네. 2만원에 자파 두 개. 그 다음에 메인 선물 하나. 고잉 레리오까지 해서 4개 뽑았습니다. 바로 칩바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부탁드리고요. 이 영상은 여러분들의 소중한 광고 시청으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